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이제 finally 시간이야. 짜잔. FGU. 이 이니셜을 양쪽 다 새길까 하다가 그건 너무 별로일 것 같고, 제가 사실 이니셜 한쪽만 껴요. 그래서 약간 색깔 좀 다르게 해서 의상에 따라 좀 예쁘게 끼면 어떨까 해서 했는데, 제가 진짜 이거 나올 때부터 사실 바로 낄 수 있었는데 이날을 위해서 안 꼈다. 오늘은 마피아 인던 모임이라고 해서 쇼케이스 날입니다. 아무 꿈만 같은 날입니다. 지금까지 물 만나나? 아니 물 옆에서 지켜보는데 물이 거의 무슨 가습기 맥시멈으로 틀어놓은 것처럼 저 잘했죠. 꼭 찍어주셔야 돼요. 여기 진짜 무서워. 뱅글을 잊어버렸다. 나 진짜 꼭다 뱅글을 잊어버렸다. 진짜 못 할지 내가 못 할 수 있다. 넌 누가? 나 지쳐. 너는 지쳐. 나 지쳐. 내가 이거 하면 어쩔 것 같은 줄. 지쳐. 너는 그거 파국이다. 뭐 진짜 파국? 파국이다. 오르틀라. 너의 목소리를 내게 주. 만족을 못하는 건. 오늘의 TMI. 근데 잘 찾아보시면 뮤비 속에 출연하는 그 내일. 뮤직비디오에서 하고 했던 내일이야. 아, 그 TMI 있어? 여기는 저희 나샤이 쇼케이스를 했던 곳이에요. 오, 맞아. 맞아. 예지가 이렇게 차를 몰아서 진지하게 운전했던 입 이렇게. 맞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보기보다 심심해. 뭐 약간 동그란 그림에서 마피아 인더모닝이 제일 어렵습니다. 좀 다른 느낌인데 나샤이는 진짜 빨라서 어렸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빠르고 잔 동작도 있고 큰 동작이 많고 그러니까 몸을 되게 약간 좀 시원시원하게 썼다면 마피아는 막 그렇게 생각보다 막 몸을 시원시원하게 쓸 땐 쓰고 오히려 좀 멋지게 줄 때는 멋지게 주는 것 같은데 마피아가 앉았다 일어났다 진짜 많아요. 이게 훅 앉았다 이게 중심 잡는 것도 어렵고 저희가 그걸 진짜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거울 보기도 어려운데 이게 여기 벽이 약간 세트 있고 노래까지 하면은 이거 진짜 중심 잡기 너무 힘들거든요.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어젯밤에도 약간 진짜 여기를 체스트 팝을 쓰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낯설 때부터 약간 좀 느낌을 내다가 뭔가 이거는 완전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낯설 뭔가 저희 춤은 하나하나씩 뭔가 의미를 딱 새기는 게 있어서 뭔가 딱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안무는 뭐야 하면 아 여기는 이런 걸 표현하는 안무야 라고 쉽게 설명이 돼서 뭔가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재밌지 않을까. 저희는 화이트 착에서 블랙 착으로 이렇게 환복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했어요. 나샤이 때는 비인 러브 그리고 서프를 보여드렸잖아요. 마피아 인더 모닝에서는 뿌우우우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저희 이거 끝나고 바로 그 무대를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많은 미찌들이 고대하고 있을 소리나 소리 무대를 이제 곧 할 건데요. 무대가 꽤 괜찮아요. 아무래도 되게 멋있어요. 뭔가 마피아에서 댄서 언니들이 주시는 에너지도 컸는데 특히 이 노래에서 댄서 언니들이 있어서 에너지가 정말 세지는 것 같아요. 완전 정말 멋진 무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마 보고 이미 깜짝 놀랐겠죠? 열심히 준비했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골치 아프세요.
소리나 경찰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인가? 아닌가? 경찰인 척하는 마피아가 무대 마지막에 잘 보일 것입니다. 난 더워라야. 타이틀로도 손색이 없는 수록곡을 칭하는 사자성 하손수곡 옳지 천연 선배님 파이어 막 이런 거 뮤직비디오 사는 파이어 내 머릿속이 꽁꽁꽁 I don't care 잘 어울리는 너의 섀도우 색깔과 저 윙크하는 거예요? 저희 별로도 손색이 없는 수록곡을 칭하는 사자성 하손수곡 옳지 아무 되게 멋있어요. 뭔가 마피아에서 댄서 언니들이 주시는 에너지도 컸는데 특히 이 노래에서 댄서 언니들이 있어서 에너지가 정말 세지는 것 같아요. 완전 정말 멋진 무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마 보고 이미 깜짝 놀랐겠죠? 열심히 준비했답니다. 마피아 인동 모닝이 제일 어렵습니다. 마피아가 앉았다 일어났다 딱 진짜 많아요. 이게 훅 앉았다 이게 중심 잡는 것도 어렵고 저희가 그걸 진짜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거울 보기도 어려운데 이게 여기 벽이 약간 세트 있고 노래까지 하면은 이거 진짜 중심 잡기 너무 힘들거든요.